퇴근하고 집 근처 공원에 왔어요. 오늘 여기서 1박을 할 예정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지난번 MD홍 무시동 히터 설치를 했는데요.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이 9시 반쯤 됐어요. 온도가 약한 15도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제가 연료통에 좀 표시를 했어요. 이게 이제 10리터 짜리인데 나중에 연료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뭐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소모되는 양만큼 계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잠시 후에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약한 8시간 정도 연속해가지고 무시통 히터를 가동을 해보겠습니다. 잠깐 자다가 일어났는데요. 현재 시간이 거의 12시 다 됐어요. 온도는 14.8도고요. 제가 새벽에 회사 업무 때문에 중간에 일어나서 좀 작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요. 그때 중간 점검을 좀 해볼 거고요. 가동을 시켰고 새벽에 한번 다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4시 조금 넘었는데요. 실내 온도는 31도 보이고 있고요. 기름은 약한 2cm 정도 떨어졌어요. 히터 설정은 약 20도에 맞춰 놨는데요. 지금 실내 온도가 히터 설정 온도보다 높아요. 히터가 멈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요. 이게 바람만 지금 나오는 건지 연소 중인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5시 40분 지나고 있고요. 현재 온도는 30도 보이고 있어요. 아까 4시 경부터 해가지고 회사 업무를 좀 보고 있는데요. 제가 IT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 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회사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. 좀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,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무시동 히터 동영상 매뉴얼을 좀 봤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설정 온도에 도달했는데 히터가 꺼지는 줄 알았는데요. 그렇진 않고 1단으로 계속 동작이 된다고 합니다. 8시가 넘었어요. 연료는 약한 4cm 정도 줄어들었어요. 제가 설정을 20도 정도 했는데 약간 좀 더운 느낌이 있어요. 한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정확하게 몇 리터가 소모가 되는지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